자,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토지에 붙어는 있는데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돼요.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되고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잠깐 동안 붙어 있다는 것은 옮겨서 이용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는 거. 예를 들어 이제 공중전화 박스 같은 거요. 공중전화 박스 같은 것들은 시멘트로 이렇게 바닥에 양생해서 거기 이제 볼트를 박죠. 이렇게 시멘트에다가 볼트를 박아놓고 공중전화 박스 이제 밑에 판 철판이죠. 그 구멍을 뚫어서 그 끼워 넣어서 너트로 이렇게 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 옮겨서 이용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죠.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됐을 때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그 물건의 죽음을 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는 거기에 정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철거되는 거죠.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담장도 보세요. 담장도 보통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철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그 물건의 죽음을 뜻하는 경우, 그럴 때는 그게 정착물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런 무생물뿐만이 아니라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같이 수목이라고 해요.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를 수목 이렇게 하는데, 요놈들은 거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벼어져 없어지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 뽑아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수많은 나무들에 비해서는, 그 수목에 비해서는 일부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수목들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착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정착물은 지속적으로 또는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항구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동이 곤란한 것을 정착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식의 수목,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주의를 해야 될 게, 가식의 수목,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이런 뜻이에요. 가식이라는 말이 거짓과 심을 식자예요. 이게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대표적이겠죠.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그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고, 정원수를 이제 사는 사람이 우리 집 마당에 심어주세요 해서 옮겨지면 그 자리가 죽을 자리란 말이죠. 지금 심어져 있는 그 자리는 죽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식의 수목은 지속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 된다는 거죠. 동산이에요, 동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공중전화 박스, 그 다음에 판잣집. 여러분들 판잣집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어요? 언제 보셨나요? 판잣집 언제 보셨어요? 아, 어릴 때 보셨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예. 그거는 안 되죠. 네,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거는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예. 일단 그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쉬는 시간에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조립식 주택 있죠. 조립식 주택으로서 법적으로 허용을 해서 이 등기까지 돼 있는 그런 것들은 또 다르죠. 그런 부분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데,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는 동산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법적으로 분명히 등기가 돼 있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요즘 조립식 주택 있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도 조립식 아파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슨 공법이라 하면 PC 공법이라 그래요. 그죠? PC 공법 맞나요? 3D? 3D 공법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옛날에 그 저 그렇게 짓는 아파트를 봤어요. 그
아파트를 짓는데 벽체를 저기 뭐죠? 크레인이 들어 올려요,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왜 우리 그 뭐죠? 애들 갖고 노는 레고 박스 이렇게 이렇게 레고 조각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는 아파트 본 적 있어요. 아무튼 그는 이제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 벽체를 생산해 가지고 가지고 와요.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등기까지 돼 있는 거는 당연히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판잣집은 이 어릴 때 저도 이 판잣집 봤는데요. 주로 판잣집이 있는 위치가 어디 있던가요? 판잣집이 있는 곳은 보통 달동네 이런 동네거나 또는 좀 개울가 이렇게 내가 이런데 어릴 때 그걸 좀 봤어요. 이제 내가 있는 이유가 쉽게 이렇게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 판잣집이라는 게 그 나무 널빤지 있죠. 널빤지를 이렇게 덧대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못 빼가지고 또 딴 데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쉽게 이렇게 해체나 다시 이렇게 하거나 쉽죠. 뭐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영화 촬영 세트장 생각하시면 돼요. 세트장의 경우는 이런 그 이 부재 같은 것들 이렇게 조립해가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죠. 정착물이 아니면 뭐란 얘기야? 동산이 이거는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 동산. 자, 그럼 이제 정착물이 아닌 건 우리는 이제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착물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 아닌 건 동산이니까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정착물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독립정착물 또는 종속정착물, 부속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요거를 구분합니다.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또는 종속물 또는 부속물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독립정착물의 독립이라는 단어는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죠. 토지에는 붙어 있습니다. 토지에는 붙어 있는데 토지 주인과 그 정착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걸 뜻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 별개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 11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법정지상권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했나요? 예. 별로 근데 예, 그러니까 민법에서 근데 목소리에 별로 자신이 없는 목소리예요. 법정지상권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언제 생겨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보세요. 두 달 일찍 와도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두 달 뒤에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에 정한 지상권이다 이 뜻이에요. 원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민법. 그러니까 지상권이다 하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땅이 있는데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면 그럼 그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럼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자가 돼요.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받아요? 돈을 받는 거죠. 대가를 받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그냥 지상권이에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두 사이에서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계약과 관계없이 법에 정한대로 지상권이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그 이유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원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경매나 다른 이유 때문에 상속이 될 수도 있고 경매가 될 수도 있고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상권이 생겨요. 법에 정해놨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민법에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맞나요? 원래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거. 요거는 독립정착물인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은 뭐라고요, 건물은? 독립정착물이다, 이렇게. 건물은 독립정착물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건물이 대표적이에요.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 요 두 가지, 요거 기억해야 돼요. 중요해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렇게요. 이것도 민법에서 또 배울 거예요. 명인 방법이란 단어가 좀 어렵죠. 명인 방법. 분명하게 인식한다, 이 뜻이에요. 분명하게 인식한다. 그 방법이라면 따지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면 따지지 않습니다. 명찰을 달아놓거나, 나뭇가지에. 나무 껍질을 까서 이름을 써놓거나, 울타리를 쳐서 팻말을 박아놓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누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전부 다 명인방법이라 그래요. 뭐 동사무소에 무슨 허가 받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이 말이에요. 그 나무는 뭐로 취급한다? 뭘로 취급한다? 독립정착물이에요. 이것은 땅주인과 그 나무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산을 파는데 산에 정말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팔고 싶지 않아. 산은 팔아도 그 나무는 팔고 싶지 않아. 그럴 때 그 나무만 빼고 팔거나 할 때, 그러니까 나무에다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 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른 거 팔고. 됐나요? 또는 누가 나무만 사가는 거죠. 저 나무 하나 좀 팔아라. 그 나무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죠. 됐나요? 이게 뭐 한 거라고요? 독립정착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표시만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얘하고 얘 차이는 뭔가 하면, 얘는 등기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등기부 같은 게 없는데도 땅주인하고 그 명인방법 갖춘 수목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정착물이에요? 독립정착물이에요.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자, 이 농작물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말하는 농작물은 수확한 상태예요? 아직 자라는 상태예요? 아직 자라는 상태예요, 당연히. 수확한 상태면 당연히 뭐예요, 그거는? 수확을 한 상태라면, 그거는 동산이에요, 동산. 토지로부터 제거가 됐으니까. 그죠? 맞지 않나요? 갑자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토지로부터 제거된 상태, 수확한 상태는 뭐예요, 그거는? 동산이잖아요. 수확한 상태는 동산이에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 상태, 아직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땅에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정착물이죠.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독립정착물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때는, 우리 밭대기로 판다 그러죠. 밭대기. 밭대기로 판다 할 때, 그걸 수확해서 파는 거예요? 자라는 상태에서 파는 거예요? 자라는 상태에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는데, 밭까지 파는 거예요? 그 농작물만 판 거예요? 농작물만 판 거죠. 그러니까 그 땅 주인하고 농작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죠. 맞잖아요. 땅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물이고, 땅 주인과 농작물 주인은 다른 사람이니까 독립돼 있고.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하세요. 요거 말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지금 너무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지금 벌써 눈빛들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따로 기억하세요. 건물, 명인방법 갖춘 수목, 농작물, 요 세 가지는 따로 기억하시는데,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종속정착물이에요. 담장.
그냥 수목하는 거예요. 그냥 수목. 이거 갖추지 않고요. 그냥 수목. 교량 등등등 나머지 땅에 붙어있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뭐다? 종속정착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나요? 자,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얼마나 학습이 됐는지 볼게요. 민법상 부동산은 뭐를 얘기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뭐고요? 동산에 동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산이에요. 자, 근데 광해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뭐까지 더한 거예요? 준부동산까지 더한 거죠. 근데 아직 준부동산은 말씀 안 드렸고요. 자, 근데 정착물이다라고 할 때는 토지에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죠. 맞나요? 그런 것들이 무슨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착물 어떻게 나누었어요? 정착물을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 나누었죠. 독립 정착물에 뭐뭐뭐가 있다?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요 세 가지요. 자, 정착물이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부동산이죠. 요거 아니면 동산이라 그랬죠. 자, 땅에 저기 밭에 자라고 있는 상추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밭에 자라고 있는 상추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밭에 자라고 있는 상추 뭐예요? 밭에 자라고 있는 상추 농작물이죠. 아직 수확하지 않았잖아요. 땅에 붙어 있죠. 뭐라고요? 예,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고요. 명색이 건물하고 같은 급이라고요. 건물하고 같은 급이에요. 부동산 땅에 자라고 있는 벼, 아직 수확하지 않은 상태 벼 뭐예요 그거? 부동산.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아시겠죠?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고 있는 농작물 상태는 뭐로 봐야 된다고요? 부동산. 명색이 뭐하고 급이 같다고요? 건물하고 같은 급수라고요. 이제 명인방 요즘 같은 급수예요. 지금 이게 얘네들이 농작물 명인방과 같은 건물 얘네들은 같은 급의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시겠죠? 이제 급을 좀 높여줘야 돼요. 심지어 민법에서는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이제 시험에는 허락도 없이 이렇게 안 나오고요. 권원 없이 그래요. 권원 없이. 그러니까 권원이라는 거는 그게 뭐 임차를 했든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을 했든 아니면 허락을 받았든 뭐 어떤 이유로든 말이에요. 권원 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예요. 민법의 판례상. 그 소리는 땅 주인과 농작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란 얘기예요. 다 뭐란 얘기예요? 독립 정착물이다 이 말이에요. 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자, 밖에 나가면 가로수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것도 부동산, 정착물, 부동산. 담장 뭐라고요? 부동산. 교량 뭐라고요? 부동산. 됐나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제. 오늘 새로운 거 배웠어요. 상추 부동산이 이제. 땅에 뿌리 박고 자라는 상추 부동산입니다. 아직 수확하지 않은 상태는 부동산이에요. 수확물 하면 뭐예요? 수확물. 수확물 하면 동산이에요. 그때는 동산이 되는 거죠. 땅으로부터 제가가 됐으니까.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준부동산.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공시방법이 뭐라고요? 공시방법이 등기부를 봐야 되거나 또는 등록원부를 봐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예를 들었던 자동차고요.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요 정도로만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개념 끝났어요, 이제.
부동산 개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교재에서 2번을 보시면, 2페이지를 보시면, 그 2페이지에 부동산 개념에서 그 법적 개념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 법적 개념에서 법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측면, 자고 밑줄 그으시고요. 권리 측면. 법적인 측면은 주로 어떤 측면을 살펴보는 거다? 권리 측면의 중점을 두어 살펴보는 거예요. 예, 파악하는 개념으로서 무형 측면, 이것도 밑줄 긋고요. 무형. 형체를 띄지 않는 게 무형이죠. 권리, 이런 거는 형체를 띄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법 중에서 민법상 개념인 협의의 부동산. 자, 협의의 부동산이 바로 민법상 개념이에요. 그리고 민법 이외 여러 법률에서 민법상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광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협의, 광의 구분되는 것은 법적 개념에서 구분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구분되는 것은 아니죠.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에서 밑에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개념으로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죠? 요거 얘기한 거 지금.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는 이제 너무 분명하고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예, 오른쪽 이제 정착물로 가보십시오. 정착물에 의해서 정착물은 사회경제적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된, 여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항구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동이 곤란한 것이고요. 그걸 다시 어떻게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죠.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자, 독립정착물은 건물, 또 뭐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그루만 해도 되고요. 여러 그루를 해도 관계없어요. 다음에 농작물, 요 세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예, 그거는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이는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격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구에서는 건물은 토지 일부로 보기 때문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참고 박스는 명인 방법에 대한 단어 설명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봐주시고. 니은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 임목에 관한 법률상. 제가 지금 임목에 관한 법률상 이런 말씀 안 드렸죠. 이거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일단 패스. 3, 4월 이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두세요. 3, 4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혼자 공부하실 때 이거 수업 들었는 건지 안 들은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수업 들은 것도 금방 다 까먹어버리는데 집에 와서 혼자 볼 때 이게 기억나겠습니까? 안 난다고요. 그런데 그런 표시가 돼 있으면 아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안 보고 지나가는 거죠. 이거 이제 보면 머리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 듣지 않고 혼자 보면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부속물 하는 거 있죠. 수목, 교량, 터널, 담장 등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없어요. 종속 정착물이요. 그다음에 참고 박스 일단 보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다 지나가십시오. 그다음에 광해 부동산. 괄호 1번에 광해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 뭐를 더한 거요? 준부동산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준부동산은 그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그건 땅에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성질상으로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재화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뭐에 포함시킨다? 광해 부동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서 분류하는 개념이고요. 괄호 3번에 준부동산의 여러 사례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거 말고 뭐만 지금 소개한 거예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다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각각의 법들이 따로 있어요. 이게 관리하는 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됐나요?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일단 여기 했는 것만 신경 쓰시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이 있죠. 여기서는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넘어가셔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고 있죠.
자, 그 단어가 또 나왔죠. 복합 개념 부동산. 자, 그건 뭔가 하면은, 예, 부동산을 볼 때 이 3대 측면의 모든 측면을 다 살펴보거든요. 부동산학에서는 이런 측면, 이런 측면, 이런 측면 다 살펴봐요. 어느 한쪽 측면만 보지 않아요. 근데 법적인 측면, 이게 주로 아까 권리 측면이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무형 측면이라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주로 가치나 가격 이런 관점에서 봐요. 가치나 가격, 수익, 비용 이런 관점에서. 수익, 비용, 가치, 가격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이것도 무형 측면이에요. 근데 요 기술적인 측면은 유형 측면이다 이렇게 해요. 형체가 있다, 이건 형체가 없다. 권리, 가치, 가격 이런 거는 형체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이렇게. 복합 개념으로 본 부동산이라는 게, 복합 개념으로 3대 측면을 모두 살펴본 그런 측면에서의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복합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복합 부동산 오른쪽 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맨 밑에 있어요. 그 중간인가요?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르거나 할 때 나오는 얘기가 복합 부동산이에요. 토지나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이때 이제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함께 부를 때. 그 7페이지 맨 위에 박스의 두 번째 항목이에요. 7페이지 맨 위에 그 참고 박스의 두 번째 항목이 복합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3대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토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이런 이제 용어를 만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러 가는데 건물 평가하러 간다 하면은 진짜 그야말로 건물 평가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평가하러 가는데 나지 평가하러 갑니다 하면은 땅 평가하러 가는 거예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평가하러 갈 때는 나지 평가하러 간다 그래요. 근데 건부지 평가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 땅 평가하러 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복합부동산 평가하러 간다 이 소리는 땅과 건물을 다 평가하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 다르죠. 건부지 하면 뭐라고요? 건부지 하면은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의 땅이란 뜻이고요. 나지 하면은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의 땅이란 뜻이고요. 복합 부동산 하면은 땅과 건부지를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부지와 건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얘기할 때는 그냥 건물 이렇게 하면, 건물 얘기할 때는 그냥 건물. 그때 쓰는 말이 복합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복합 부동산이에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밑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 6페이지에 예제. 6페이지에 예제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작년 문제죠. 재작년 문제, 27회 문제, 올해 29회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 경제,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복합 개념 할 때는 법, 경기가 다 나와야 돼요. 근데 그 5번 지문에 가보세요. 5번 지문에. 5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독립정착물이죠, 건물이.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뭘 한다?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방금 했죠. 보통은 우리 토지 건물이 각각 등기부가 있어도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거래할 때는 다 한꺼번에 거래를 하죠. 그럴 때 이제 복합부동산 이렇게 쓰는 거죠. 다음에 2번에 보세요. 2번 지문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나요?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 맞고요. 다음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생산, 요소, 자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할만하죠. 할만하죠. 다음에 4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맞죠? 됐죠? 너무 쉽죠? 예. 자,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이제 뒤에 OX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 했어요. 부동산 개념. 부동산 개념 하면은 복합 개념에 따라 어떤 측면 다 생각해야 돼요.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다 생각해야 되죠. 법적인 측면은 다시 어떻게 나눴고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나눴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혹시 제가 지우면서 머릿속에도 다 지워진 거 아니겠죠? 네, 믿을게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정착물을 다시 어떻게 나눴어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나누었죠. 독립정착물 세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얘네들은 급이 같다고요. 앞으로 농작물도 뭐라고요? 부동산, 건물과 같은 급의 부동산입니다. 잘 받았지 않죠, 아직? 잘 받았지 않죠? 같은 급의 부동산이에요. 농작물, 명인방법 갖춘 수목, 건물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아시겠죠?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빠른 사람들은 자동차 탄다 안 그러고 준부동산 탄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빠른 사람은 준부동산 타고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동차 뭐라고요? 준부동산이에요. 네,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시라고요. 자, 이제 부동산 분류 넘어갔습니다. 자, 이 부동산 분류가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계법상 분류라 그래요. 그 밑에 또 뭐가 있나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류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표가 잘려서 그런데요. 표에 이제 표가 뒤로도 넘어가 있습니다. 그 부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호 찾으셨나요? 그 부호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밑으로 가서 한 장을 넘겨서 읽어야 돼요. 전답과 다음에 뭐예요? 넘어가면 전답과 목임광염 이렇게 되죠.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부호 두 번째 부호예요. 대장학도철천재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주유창구채원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양수공차삼효잡 이렇게. 이게 공간정보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간정보법 거기에 분류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이용활동상 분류예요. 자, 이게 국계법상 분류나 공간정보법상 분류, 이 두 가지는 중요도가 조금은 더 낮습니다. 네, 다행히도 국계법상 분류는 공법에서 다룹니다. 다음에 공간정보법상 분류는 28개 지목이에요. 28개 지목. 토지의 용도별로 지목을 28개로 나누어 놨어요. 우리가 살고 또 쇼핑하고 이런 주거용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목을 대라고 붙여놨어요. 대. 부호가 대예요. 공장 용지는 지목을 장이라 그래요. 장. 학교 용지는 학이라고 합니다. 학교 용지. 도로 용지, 도로 부지, 도로 용지는 도라고 불러요. 부호로.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혹시 어제 한 게 무슨 과목이었죠? 중개사법이었나요? 이거는 공시법은 내일인가요? 내일 할 가능성이 있겠네. 아, 내일 민법인가요? 금요일인가요? 공시법이?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이 민법, 그다음에 금요일이 공시세법인가요? 그날 배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결혼에도 좀 출제가 되니까 조금 말씀은 드리기는 합니다. 일단 국계법상 분류는 이게 이제 결혼 입장에서는 깊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누는데 용도지역은 얘는
중복 지정이 얘는 안 돼요. 여기는 용도 중복 지정이 돼요. 용도 지구나 용도고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또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데 얘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요. 이 전 국토를 이렇게 나눈다고요. 용도 지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 어떤 지역은 도시 지역, 어떤 지역은 관리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도시 지역이면서 동시에 관리 지역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관리 지역, 동시에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라는 거는 용도를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토지 셋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간이 거주를 하거나 또는 쇼핑을 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거나 주상공이죠. 또는 레저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인간이 어떤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개발해야 되는 토지가 있어요. 개발. 그죠? 사람이 개발을 해야 돼요. 건물 짓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용도의 토지가 있어요. 다음에 사람이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식량을 생산해야 되고요. 임산물 생산해야 돼요. 그죠? 사람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땅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쪽이에요.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토지는 여기죠. 개발하는 곳이냐 생산하는 곳이냐 보전하는 것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다 개발하고 다 생산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모두 남겨놔야 돼요. 후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건강 뭐 이런 살기 위해서는 자연 녹지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전하는 그런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근데 요 놈은 관리 지역이라는 놈은 요쪽 어디든 구분하기가 좀 곤란할 때에는 일단은 뭐로 해놓고요? 관리 지역이라고 해놓고 다시 구분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 지역 중에서도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곳, 이런 관리 지역을 보전 관리 지역 그래요. 보전 관리. 이런 관리 지역 중에서도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생산 관리 지역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관리 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보전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또 하나가 다시 또 이것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무슨 지역? 개발 관리 지역 안 그러고요. 그때는 계획 관리 지역 그래요. 계획 관리 지역. 자,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산다면 어디에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 관리 지역을 사요. 계획 관리 지역. 그죠? 아직 이것처럼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토지는 기본적으로 몇 개로 나눈다고요? 기본적으로 세 개예요. 얘는 이제 어느 쪽으로 낙해가 곤란하니까 일단 관리 지역 해놓고는 생산관리, 보존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구분 없어요. 얘네들은 도시 지역이 더 세분돼요. 도시 지역을 주, 상, 공, 녹 이렇게 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의 녹지지역도 있어야 돼요. 도시민이 좀 숨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죠. 주상공은 개발하는 거예요. 건물 짓고 개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녹지지역으로 와서 녹지지역도 다시 어떻게 해요? 보존할 건가? 앞으로 생산 목적으로 쓸 건가? 개발 여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녹지 지역도 어떻게 나눠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자연 녹지라 그래요. 자연 녹지. 자, 그러면 녹지 지역 안에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산다면 어떤 녹지, 자연 녹지 있는 땅을 사는 게 투자 목적으로서는 괜찮다 이 말이죠. 됐나요? 이런 것들은 개발되는 곳이 아니니까, 생산하고 보존하는 곳이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개발관리지역 이렇게 안 하고, 아까는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했고 여기는 개발녹지지역 이렇게 안 하고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개발 여지가 있다는 것이 됐나요? 그런 표현들을 자꾸 이제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처음 보는 단어들을 한번 듣고 다 기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돼요.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렇게 계획관리 자연녹지 녹지에서는 자연녹지 예,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됐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세 가지 개발할 거냐 생산 목적을 쓸 거냐 예, 보존할 거냐 자 아무튼 얘네들이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주거지역이면서 동시에 상업지역일 수 없다고요. 중복 지정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이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시험에 더 깊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개론에서 주거지역을 다시 어떻게 나눠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우리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의 차이를 물은 거예요. 이걸 개론시험에 물었어요. 공법에서 안 묻고 완전히 공법 문제예요. 공법 문제. 예, 근데 이 차이는 이거예요.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이에요. 전용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니까 주거환경이 양호해야 돼요. 근데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이에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를 바꿔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일반주거지역 하면서 양호한 주거환경 이러면 틀린다고요. 근데 그게 공법 문제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공법에서는. 예, 근데 결혼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예,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뭐 이의신청도 했어요. 이 공법 문제를 왜 결혼해서 냈냐. 근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 안 받아준 이유가 이거 출제됐을 때 합격률이 사상 최고치였어요. 이거 말고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 출제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그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오면은 그런 거는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합격률이 가장 높았어요. 이거 출제됐을 때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보는 거 나오면 패스. 어려운 거 나오면 패스. 패스 패스. 이게 살 길이에요. 네. 아무튼 뭐 이거 패스하고 저 패스하고 남는 게 없다고요? 네. 남는 거 있어요. 그래도 분명히 합격한다는 거예요. 합격률이 제일 높았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양호하다 뭐 편리하다 됐나요? 자 그런 정도입니다. 나중에 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 정도입니다. 네, 더 이상 이 개론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음에 28개 지목 있죠. 공간정보법 28개 지목은 누가 이렇게 지어놨는지 참 잘 지어놨어요. 아주 그냥 칠언절구 한시 하나 외우는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전답과목 임광념 대장학도 철천제 주유창구 최원종 양수공차 삼효자 칠언절구 들어보셨나요? 한시 전답과목 임광념 대장학도 철천제 주유창구 최원종 양수공차 삼효자 한시 하나 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현적으로 있잖아요. 소년 인호 학난성하니 소년은 늙기가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나니 일촌 광음이 불가경이라 한시도 가벼이 여기지 말지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당 춘초 미각 효론이 못 가의 봄풀은 아직 잠을 깨지 않았는데 개선 오엽 이추성이라 계단 앞에 오동나무는 벌써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다 이 말이에요. 칠은 절구 안 해요. 맞죠?
칠원절구 전납감옥 인강염 대장학도 철천제 주유창구 채원종 양수공차 사묘잡 어디 이렇게 써놓고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예, 알 수 있어요. 이게 전이 뭐겠어요? 이게 전 답 이게 받치고 논이고 과수원이고 목장 임양 광천지 뭐 솟아오른 거 막 이렇게 온천 같은 거 광천지 염 뭐겠어요? 염전 염은 염전 대는 이거는 아까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 대지 굿 대요 대 장은 공장 용지를 장이라 그래요 공장 용지 자 요거는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가 차장 천원 그래요 차장 천원 공장의 두 번째 글자죠 요거는 주차장의 두 번째 글자예요 천 하천의 두 번째 글자예요 원 유원지의 두 번째 글자예요 28개 중에 여기에 차장 천원만 두 번째 글자가 부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첫 번째 글자예요 요거 학교 용지의 학이에요 도 도로 용지의 도 철 철도 용지의 철 다음에 제 제방의 제 제방 얘네들은 길게 늘어선 것들이에요 도로 철도 하천 제방은 길게 늘어선 것들이에요 맞죠? 다음에 주는 주유소 용지를 말해요 주유소 용지 유 요게 어려워요 유지 유지 물 머무를 유자예요 물 머무를 유자는 연못이나 저수지 이런 거 물이 오랫동안 상시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곳이 있죠 그런 걸 유지라 그래요 창 주유 창구 채원용 창구 창이 뭐예요 창고 용지예요 구는 국어 이것도 어렵죠 국어가 뭘까요 국어는 도랑이에요 도랑 국어는 도랑이에요 도랑 도랑인데 시험에는 도랑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순 우리말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시험에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 도랑을 도랑이라 안 하고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 국어 그다음에 채는 뭐예요 체육용지 체육용지 원은 유원지 아까 했죠 종은 종교용지 사찰용지라든가 교회용지 이런 거예요 양 양어장이에요 양 기를 양자입니다 기를 양자 수 물수자예요 수도용지 공은 공원이에요 공원 그다음에 차 주차장 산은 사적지 역사적 유적지 사적지 묘는 묘지 잡은 잡종지예요 됐나요 자 이거 틈날 때마다 양이 뭐더라 수가 뭐더라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금방 익혀질 수 있습니다 차장 천원만 두 번째 글자고요 됐나요 학 하면 뭐라고요 학 학교 이런 식으로 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틈틈이 공이 뭐예요 공이 공장용지는 장입니다 요거 차장 천원을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공원이에요 공원 유원지는 여기 있어요 원 그러니까 차장 천원을 확실하게 알면은 이 공을 안 헷갈리는 거예요 원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공을 공 유원지라 공 공이 이제 공원이에요 공 요 요게 공원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유원지예요 공이 공원이에요 됐죠 됐습니까 예, 좀 쉬고 요거 부동산 이용 활동상 분류 요거 있습니다.